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김기남 동지, 김 동지, 김평해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이 했습니다. 우리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대고 성지 금수산 대양궁전은 숭무한 분위기에 힙군, 류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초기군 명인군, 류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초기군 명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건설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김종훈 동지께서는 류인산 동지를 비롯한 대표단 성원들과 상봉하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하고 더티없는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김일성 주석 동지와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유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천권을 이겨내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조선의 석상에서 류인산 동지는 조선노동당 제1비서 대표단은 비로소 맺어진 중조 두 나라 당과 정부 아지다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용도 집단과 중국은 단순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비로소 맺어진 진선의 전통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통은 역사책이나 교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제분 진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라고 말씀.